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제협상 전략 연구소 이정선 소장입니다. 오늘이 2022년 12월 16일 금요일 저녁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가지고 우리 김덕 음악실에 저와 또 한민족 통일 지도자연합회 부총재 홍성탁입니다. 홍성탁 부총재님, 우리 국제협상 전략 연구소 예술원의 또 기획이사로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또 옆에 우리 사무국장이신 영앤식 스킨 클리닉의 이영식 원장님인데, 교수님, 제가 여기 7년 전에 왔을 때는 지금 피부가 어떠세요? 확결했어. 오히려 세월이 지났는데 어차피 왜, 더 젊게 보이고 주름 싸고 얼굴도 환하고. 이영식 원장님 덕분이다. 맞아. 월드클래스 스킨케어 아티스트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피부 관리자인 이영식 원장님 덕분에 이렇게 피부가 좋아졌고, 또한 이 음악실의 주인공은 세계적인 색소폰 연주자이면서 미국에서 음악 공부를 하신 우리 김덕 음악 교수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그 7년 동안 수많은 그 일반 가수들의 그 홍보를 많이 해주고 또 노래도 만들었는데, 명실공히 대한민국 가요 100년 역사에 최고 가수 김용순 가수, 유명하느냐 유명하지는 않느냐 전혀 관계없습니다. 노래 정말로 제대로 입안음, 목음, 가슴음, 복성까지 제대로 구사하는 가수가 몇 명이 안 되는데, 대한민국의 유명하다는 여자 트로트 가수들은 다 목하고 입음하고 목에서 가다가 못 넘어가지고 걸러다 튀어나오는 음으로 다 합니다. 제가 자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시면 언제든지 오면 제가 토론하고 제가 지적해 줄수 있습니다.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리에 대해서 강의할 때 교수님도 많이 놀라시죠? 예, 바로 그겁니다. 이제 점 근데 제가 입신의 경지 천재의 가수에 들어섰다는 플러스 특급 가수들은 다 제대로 구사하는 가수입니다. 그래서 근데 김용순 가수가 작사를 했더라고요. 맞아요. 김용순 가수가 작사한 노래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 곡은 또 역시 김덕 교수님이 작곡하셨어. 노래가 너무 좋아요. 화이팅 내 인생이라는 노래인데. 아, 제가 전 항상 그1020 2곡까지 불렀는데, 노래를 할 때마다, 제가 다른 사람들을 보면 전 이정선 선생님 연습자라고 금방 막 부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는 노래를 탁 보고 과연 내가 이걸 부를 수 있을까? 과연 이걸 부를 수 있을까? 그때 그리운 섬진강도 불렀잖아요. 맞아요. 엄청 어려운데, 근데 교수님이 박수를 막 치셨어요. 맞아요. 근데 거의 그 부르기 힘들겠는데 도전을 했어요. 근데 화이팅 내 인생도 음이 엄청 높죠. 높아요. 과연 이게 여자도 이 노래 김용순 가수의 음을 구사를 못하는데 남자인 제가 또이 음을 구사할 수 있을까? 이것도 제가 불러보기 전에 모르겠어요. 오케이. 근데 한번 도전해 보겠는데, 김용순 가수의 작사, 김덕 교수님의 작곡, 노래 김용순 가수의 노래 화이팅 내 인생이라는 노래를 내가 몇번 듣고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1023번째 도전곡입니다. 두분 서서 제 노래하는 거 한번 부탁드립니다. 1023번. 네, 한번 각도 맞출 테니까요. 과연 할수 있을지, 저도 경쾌한 곡이에요. 네, 과연 할수 있을지 저도 궁금합니다. 불러오겠습니다. 아니, 이쪽 바쪽 붙여줘. 잠깐만요. 그이 음이 뭐라고요? 이 B 플랫. B 플랫 상당히 높은 건데. 예. 자, 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 힘차게 살 거야. 얼씨구 지어하자 조금아.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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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내 인생.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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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내 음이 맞나요? 네, 맞아요. B플랫. 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그 트로트 가요에 B플랫 곡이 있어요. 근데 내가 누구라고 밝히지 않겠는데 제가 인정하는 아주 우리나라 역대급의 명 가수인데도 불구하고 여자도 B플랫을 가성 처리하더라고요. 예, 예. 맞죠? 맞아요. 근데 김용순 가수는 공덕화 가수, 최리아 가수 등등은 B플랫 음, 조정희 가수 등은 가성을 쓰지 않고 B플랫 음을 처리를 해요. 아, 오케이.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노래 그 가수 너무 잘한다고 인정을 하는데 내가 그 노래는 불렀어요. 근데 여자 가수들이 빅플랫을 부르는 가수는 여자 가수가 복성으로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가성체로서 빅플랫을 불러요 대부분. 근데 제가 남자인 제가 가성으로 안 하고 불렀어요. 예, 진성. 진성으로 불렀어요. 아, 그래서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신들 노래 이게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이제 칼럼 쓰는 거 다 이유가 있는 건데. 어쨌든 이 음을 이렇게 김용순 가수처럼 이렇게 가성을 안 쓰게 비프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요? 흔치 않죠.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불러보고 싶다. 한번 그러면 아니 한번 이 음을 영상을 뭐 잘하든 못하든 그대로 공개할 테니까 화이팅 내 인생 한번 불러보세요. 아, 한번 해볼게. 네. 그대로 불러. 여기서 한번 해볼게. 아니 지금 한번 딱 들었는데. 들었어. 예. 어 한번 불러보고 싶다. 해보세요. 용기가 대단해. 한번 해봐야지. 아니 할 수 있을 것 같아. 갑니다. 네, 갑니다.
잘 왔었어. 아 여러분, 여러분 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데 에, 전혀 이게 리얼 스토리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제가 파이팅 내 인생을 불렀더니 이영희 원장님 한 번도 듣고서 이렇게 불렀는데 예,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부르셨어요. 대하면서 고음도 잘 나오시고 잘 나오시고 정말로 가수도 가수도 노래를 수십 번 연습하고 수백 번을 연습해야 노래를 한다는데 이렇게 연습도 안 하고 유튜브에 도전해서 찍었습니다. 무서워라. 제가 이 영상 그대로 유튜브에 올리고 이영식 원장님만 불렀던 노래를 잘라서 이영식 원장님 36번 애창곡으로 올리겠습니다. 따로 올리겠습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우리 김영순 가수님 이렇게 응원하는 그 팬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믿어집니까? 아이고 나 놀라워. 저기 제가 세계적인 음악 예. 예. 세계적인 음악가 우리 김덕 교수님하고 이렇게 저기 만났다는 게 하나의 제 인생에서 저기 영광이고요. 이 말씀은 세계적으로 올림픽이 저희 생전에서는 동계든지 하계 올림픽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평창 동계 올림픽의 주제가 하고요. 거기 이제 다 훨씬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고 아까 또 말씀 들어보니까요. 유경수 여사님 그 추모모하는데 거기에 또 가녀가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자꾸 그러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저번에 서독 공연하고 인터넷에 보니까 우리 김대국 교수님이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내 생전에 저런 분하고 조우할 수 있을까 했는데 같이 하고 또 좋은 식상까지 대접받고요. 하여튼 열심히 응원하고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상으로 제가 그 저의 1023번째 도전곡이고 이영식 원장님의 36번째 도전곡인 김용순 가수의 화이팅 내 인생을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단합니다.